재단과 프린팅을 하고 나면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들인 봉제 공정을 거쳐 비로소 선수들이 입는 경기복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순수 국내 브랜드인 만큼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규모 봉제 공장들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 생산 및 유통에 있어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요즘 젊은 층도 골프를 많이 하시는데 저렇게 심플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국가대표의 경기복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옷 한 벌에도 정성을 다하는 기업. 우수한 기술력,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네, 역시 한 땀 한 땀. 네. 저런 정성이 들어가니까 네.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주고. 맞습니다. 또 많은 분이 찾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제가 저도 이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제가 옷을 입어보면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를 개선하면 좋을지 정도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압니다. 특히 빙상 경기복은 그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전부 맞춤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손의 길이, 어깨 넓이까지도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 네. 커스터마이즈됩니다. 아, 그래요? 네. 선수가 최적화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예. 선수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또 수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스케이트나 축구화, 농구화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운동복마저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빙상 경기복이 예. 지금 저희가 스포츠 웨어 중에 네. 기능을 담보하는 웨어 중에서는 최상급입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부상 방지를 위해서 안에 전신 방검 소재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옷이 조금 무거운데 그거를 최대로 경량화 시키는 것이 또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아, 예. 네, 전 세계 국가 대표들이 입는 경기복 중에는 예. 그 옷을 만드는 회사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우와. 그리고 지금 저는 뭐 제 자신은 예.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저희가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네. 소재를 개발을 해서 아, 네. 국내에서는 테스트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예. 일본의 쯔쿠바 대학에서 풍동 실험은 가장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예, 예. 풍동 실험을 통해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소재는 진짜? 저희 골프공에 딤플에서 네네네. 착안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미세한 딤플의 효과가 있습니다, 옷에.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이 가장 적합한 키로수가 시속 48km에서 58km 사이입니다. 아, 네. 그 사이에서 공기 저항을 2에서 5% 적게 받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직접 예. 개발하시고. 예. 이야, 저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500m 선수가 네네. 약 5m를 더 갈 수 있습니다. 2회 대회 연속 동메달을 땄던 김민석 선수 경기복은 지금 저희가 4층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민석 선수 이제 앞으로 또 더 예, 성장 이것은, 가능성이 예, 있잖아요. 그리고 몇몇 이 경기복을 주문한 외국 선수들도 네. 있고 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다음 월드컵이라든지 다음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예. 아마 입고 또 각자 로컬 대회에서도 입고 아마 테스트를 할 겁니다.